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그것은 모든 세대에 걸친 교회의 사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지만 슬픔에서는 해방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도전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다른 성도들과 동행합니다. 우리의 길은 주님의 발자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 무거운 짐에는 그분의 피 묻은 붉은 어깨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양을 앞세운 목자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릅시다.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몬이 십자가의 한쪽 끝만 지고 더 무거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십자가의 가벼운 쪽 끝만 지고 그리스도는 무거운 쪽 끝을 지고 가셨습니다. 시몬은 비록 짧은 시간 동안만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그 십자가는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일시적인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